신라면 더 블랙처럼 볶음밥 더 블랙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인분 분량으로 준비합니다. 집에 있는 재료 중에 잘 안 쓰는 거 아무거나 썰어 주세요. 저는 베이컨과 새송이 버섯을 너무 많이 사는 바람에 요새 모든 음식에 버섯을 넣고 있네요. 대파도 한 주먹 정도 잘게 채 썰어 준비하겠습니다. 베이컨도 좋아하는 만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3큰술 정도 둘러준 후에 베이컨을 먼저 구워 향을 내줍니다. 추가로 버섯까지 넣어서 잘 볶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익으면 찬밥 두 공기를 넣고 으깨듯이 볶아줍니다. 밥할 때부터 볶음밥을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서 조금 찐득거리는데요. 이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을 약간 넣고 볶아주세요. 그러면 밥알이 잘 풀리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밥도 고슬고슬하니 더 잘 볶아진답니다. 이제 오늘의 주재료 밥을 검게 만들기 위해 춘장을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춘장이 없으시면 짜장가루나 짜장라면 스프를 하나 넣어주세요. 가루로 넣을 때는 물에 살짝 끼워서 넣어주세요. 밥이 볶아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저는 대파 맛을 살리려고 파기름을 내지 않고 나중에 넣어주었어요. 밥에 약간의 단맛과 윤기를 주기 위해 올리고당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밥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계란 한 개를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계란이 익으면 밥을 빠르게 섞어서 마무리해주세요. 기호에 따라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아 접시에 뒤집어주니 모양이 좀 그럴싸해 보이네요. 파슬리 가루도 좀 뿌려주고 참깨도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볶음밥 더 블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짜장볶음밥이죠. 맛있게 식사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